보도록 하죠. 다항식의 곱셈 하도록 할게요. 곱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를 지금 듣는 학생이 6학년이에요. 6학년. 가로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요걸 뭐라 그래, 요거를? 다항식이라고 그래요. 요게 항이 있고, 요건 하나의 식이야, 그지?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안에 있는, 요 안에 거는 덧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를 먼저 곱합니다. EX랑 X를 곱하면 X가 두 개가 되죠? 그래서 EX 제곱이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얘랑 곱해 줍니다. EX랑 EY를 곱해 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EX 더하기 3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곱해 주면 얘한테도 곱해 주고 얘한테도 곱해 줘야 되잖아. 그지? 맞아?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도 있어서 얘도 또해 줘야 돼요. 얘를 하면 4XY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곱해 주면 3XY가 되겠지. 얘를 곱해 주면 6 y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저번에 배웠던 지수 법칙 이용한 거고, 분배 법칙을 이용한 거야. 분배 법칙은 이런 거죠? 그거랑 똑같죠? 분배 법칙. 얘를 얘한테 곱해주고, 얘한테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되는 거야.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c 더하기 BC가 되는 거야. 요것이 분배해준다라고 하는 분배 법칙. 결합 법칙은 이 세, 이거 곱이라고 그랬지? A 곱하기 B 곱하기 C인데, 그지? 가로가 있으면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곱해주는 거죠? 곱셈이 세개 있는데, 앞에 거를 먼저 곱하나, 뒤에 거를 먼저 곱하나, 그지? 그 결과는 같아요. 이두 개는 가로를 생략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어? 교환 법칙이에요. A 곱하기 B나, 그지? 봐봐.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아야 틀려요. 그걸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그래. 교환 법칙. 위치를 바꾸는 거야. 우리 초등부로 얘기하면 2 곱하기 3이나, 그죠? 3 곱하기 2나 같아야 틀려요. 똑같은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것도 뭐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4야. 2 곱하기 3 곱하기 4야. 앞에 거6 곱하기 4를 하나, 그지? 뒤에 거12 곱하기 뭐요? 2를 하나. 똑같죠? 결과는 똑같죠? 이거를 결합법칙이라고 그러는 결합법칙. 자, 이것도 똑같아요. 2 곱하기 뭐3 더하기 예를 들면 4다. 그러면 얘가 뭐지? 7이지? 7에다가 2 곱하면 14가 되죠. 그죠? 계산값은 14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해줘 볼게요.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2 곱하기 4 이렇게 해볼까? 뭐예요? 6에다가 8이라서 14가 나오죠? 똑같죠? 아, 이것은 분배 법칙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할줄 알아야 돼. 여기가 이렇게 2 곱하기가 있으면 이렇게 묶을 줄도 알아야 돼. 반대로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는 분배 법칙이다. 이거는 결합 법칙이다. 알았지? 자, 곱셈 공식이야. 우리 고등부 올라오면은 이런 대놓고서 공식이라는 말을 잘안 쓰는데, 여기에서는 곱셈 공식이라는 말을 써요. 곱셈 공식.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을 보면은, 이거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거의 뜻이 뭐야?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이거죠? 맞아? 이거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한다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면 a 제곱이 나오겠지? 맞아? a제곱이 나오겠지? 맞아? 그리고 두 번째 하면 ab가 나오겠지? ab? 맞아? 세 번째 하면 이것도 ab지?
AB가 두개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2AB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왜 곱셈공식이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생긴 거를 보면은, 뻔히 이런 구조로 되는 걸 알아. 뻔히. 그래서 어떻게 해? 이렇게 전개하지 않고, 이 AB 값 대신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냥 된다라는 거야. 얘를 보고 전개하지 말고 얘를 써라라는 거야. 공식처럼 외워서 얘를 써라라는 거야. 얘도 똑같이 해볼까요? A-B에다가 A-B가 얘잖아요. 제곱이라는 게. 그지? 얘를 두번 곱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전개하면 A제곱이 나와요.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AB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AB가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AB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B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지? 플러스가 되고 B가 두 개니까 B 제곱이래. 아, 요렇게 생긴 거는 차이가, 여기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았어. 그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알았어.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중2 때까지는 여기 정도까지, 중1 때까지는 여기까지만 해. 알았지? 요것도 해. 하긴 전개하는 걸 해. 고등부 거요. 자, 그러면 또 우리는 6학년이니까 다 해줘볼게요. 세 번째 공식. A 더하기 B. A-B 형태요. 아, 요것은 합이라고 그러지. 합. 맞아요? 합이죠? 요것은 뭐예요? 차잖아요. 차. 그지? 합차 공식이라고도 해. 알았지? 합과 차가 이렇게 있으면 전개해볼까? A제곱이 되겠지? A제곱. 여기 있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B지? 맞아? 얘랑 곱하면 플러스 AB지. 얘는 없어지네. 맞아? 없어지잖아요. 얘랑 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지? 합차가 돼 있으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그냥 외워도 되는 게두 번째 공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은 얘는 그대로 전개해 보면 알겠네. x제곱 있지? 그지? 그다음에 얘랑 하면 bx죠. 맞아? 얘랑 하면 ax지. ax랑 bx는 a 더하기 b의 x지. 맞아? 맞아. 그 다음에 AB지. 아, 이렇게 X는 같고 AB가 있으면 X의 제곱이고 뒤에는 AB로 끝날 테고 가운데는 A 더하기 B의 X가 되는구나. 그지? 공식처럼 해보세요. 얘는 전개해보면 알겠지. 얘랑 전개하면 뭐야? ACX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맞아요. 마지막 것도 전개해 보면 BD가 되겠지? 이건 쉬워. 자, 요렇게랑 요렇게를 전개해 보면 ADX가 되지, ADX. 그지? 요거는 BCX가 되지. 맞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맹안이 있으면 우리 중등부 대충 하고 넘어가서 고등부 가서 아주 수학 못하게 돼요. 눈깔에다가 힘빡 주고 해야 돼요. 뭐라고? ADX야. 요건 BCX야. 맞아? 그러면 X들은 다 있어. 그지? 아, 우리 아까 배웠잖아. 분배 법칙처럼 모은 거야. 얘가 있으면 얘로 2로 모은 거야. X로 모은 거야. 그지? X로 모은 거야. 뭐가 남았어? AD 여기 있지? 여긴 BC 여기 있지. 그지? X로 묶은 거야.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요. 요것도 천천히 해보도록 할 거야. 고등부 가면은 요기 있는 게 중요해져요. 반드시 외워두자라는 표현은 교과서에서 원래 잘안 하, 저기 뭐야, 교재에서 안 쓰는 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랑 공부할 때는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4번 공식, 10번 공식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요거는 완벽하게 암기를 할 거예요. 알았죠? 얘는 뭐라고? 암기하는 거다. 암기하는 거다. 자,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 체크 1번부터 한번 해보자. 문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좀 새겨놨는데 체크 1번이에요. x-2고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 전기하라고 그랬어요. 전기하라고 그런 건 그냥 전기하면 돼요. 3x의 더하기 4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는 어떻게 하면 돼? 전개는 쉬워요. 얘를 먼저 곱해줄 거고, 얘를 곱해줄 거예요. 두 번째로 얘를 곱해줄 거예요. 알았지? 어떻게 곱해줘? 얘부터 얘한테 곱해주고, 얘 곱해주고, 얘 곱해주고. 그지?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 곱해주고, 얘 곱해주고, 얘 곱해주는 순서로 할 거예요. 쉽지? 전개는 그럼 마음을 비우고 하면 돼. x를 얘한테 곱하면 는을 써볼까요? 는을 써보자. 2x의 세제곱이 되겠죠? 2x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죠. 일단 부호부터 보고 3x의 제곱이죠. 3의 x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4x죠? 플러스 4x죠? 플러스 4x. 이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4죠. 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2, 3은 6, 6에다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이제 동료한끼리 전개해주면 되죠. 3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2x의 3승 써주고. 그 다음에 제곱은 얘랑 얘가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 맞아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의 x의 제곱이 될 거야.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8. 이게 답이 됐어.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한번 할까?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있고요. x 더하기 2가 있어요. x 더하기 2가 있어요. 얘를 해줘보죠. 얘도 똑같아. 얘 마이너스까지 묶어서 얘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주고 얘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순서대로 해주면 돼. 자, 첫 번째 거 4x 4 플러스고요. 4x의 세제곱이 되겠죠? 얘는 2, 4, 8 더하기 8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할 차례지?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이 되겠지? x가 두 개니까. 자,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의 x예요. 자, 그 다음에 얘 할 차례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x가 될 테고,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될 테고. 자,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지? 배웠죠? 내림차순이에요. 3승은 그대로 써주고 한 개니까 제곱이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우리 이거 결합법, 그러니까 분배의 법칙, 결합법칙 그런 걸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8, 8-3이니까 뭐예요?
5가 되겠죠? 플러스 5가 되겠죠? x의 제곱이지. 맞아요? 맞아? 자,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2 내림쳐서 끝. 얘는 바로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전기하라는 거 하나 있네요. 이제 전기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전기하지 말고 공식을 한번 사용할 거예요. 자, x 더하기 2y가 있고요. 그거의 제곱이 있어요. 이게 전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기하라고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똑같이 x 플러스 2y, x 플러스 2y,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이렇게 전개하면 x의 제곱, 얘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y,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y, 이렇게 하면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4xy가 되겠죠? 그죠? 4xy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해서 풀어, 이게 전개죠? 문제에서 하라고 그런 건 이렇게 됐는데, 우리 곱셈 공식 가로 1번 공식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공식을 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뭐라고 돼 있어요? a 제곱 더하기 2배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A라고 보는 거고, 얘가 뭐라고 보는 거야? B라고 보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에다 그대로 넣으라는 거네. 그대로 넣으라는 거네. A 대신 X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제곱이 되겠네. 더하기 두 배에, 그지? A 대신 뭐가 들어가요? X가 들어가요. 맞아? 곱하기야, 그지? 또 2y가 들어가면 되겠지. b 대신, 그지?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더하기 해주고 2y가 들어가면 돼. b 제곱 대신 뭐가 들어가면 돼? 2y가 들어가면 돼.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아, 헷갈릴까봐 가로 써준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으니까 4가 되고 xy가 되는 거죠? 맞아? 얘는 2y 곱하기 2y랑 마찬가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y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맞잖아요. 아, 공식으로 해도 결과는 같구나. 이건 우리는 공식으로 푸는 거야, 공식으로. 공식으로. 알겠지? 첫 번째 공식을 썼어. 두 번째 거 볼게.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2의 x에 y, 2x 더하기 y, 그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y가 돼 있어. 우리 이거 뭐 아직 6학년이라서 전개도 보여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4x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네, 그지? 2xy가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2xy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y가 되겠네, 플러스 2xy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네, 그지?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겠네.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4x의 제곱이 될 테고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합차 공식이에요. 우리 교재 보면 가로 2번에 있던 거예요. 가로 2번에. 가로 2번에 있던 공식이고요. 합차 공식이에요. 뭐야? 어떻게 생긴 거? a 더하기 b,
a-b 그거는 뭐다?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었어. 맞아요? 맞죠? 요 가운데 요건 합이고 하나는 차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걸로 하면 어떻게 돼? 요거는 똑같죠, 요거는. 얘만 넣으면 되지. 이 부호는 안 봐도 되고. 요건 똑같잖아. 요 가운데 요거만 틀리잖아. 그지? 맞지? 요거만 틀리잖아. 그죠? AB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의 제곱, 그지?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하면 되겠네. 결과 값은 어떻게 되겠어? 2x가 두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되겠네. y의 제곱이고 요 마이너스 해준 거야. 근데 순서가 되게 중요해. 이거 해준다고 2x의 제곱 해주면 안 돼. 4x의 제곱이야.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쳐주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 공식을 써먹는 걸 봤어. 합차 공식.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x-3, x-3, 이렇게 돼요. 1을 하래요. 일단 전개부터 해볼게요, 전개. 요렇게 하고, x의 제곱. 요렇게 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그죠? 요렇게 하면 x. 그지? x. 1x인데 1은 생략. 그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동류한끼리 하면 내림차순으로.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맞아? 마이너스 3.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에 있었던 거 보면 이렇게 생긴 공식은 가로 3번 공식이에요. 가로 3번. 가로 3번 공식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세 번째 공식은 x 더하기 a, 그죠?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이렇게 생긴 거야. 이두 개의 합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지? 두 개의 곱이 여기 들어와 있어. 맞아? x가 똑같고, ab가 있는데, 이두 개의 합이 들어와 있고, 두 개의 곱이 들어왔단 말이야. 자, 이거 바로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걸 바로 해보면, 요게 a고, 요게 b잖아. 그지? 요게 a고, 똑같아요. 이거 바로 들어갈게요. x제곱 써줘도 되겠지? 그지? 더하기, A가 뭐예요? 1이고, B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맞아? 아, 왜 더하기가 없냐고? 야, 더하기 이렇게 해줄게. 맞아? 똑같아? 이 가로, 소가로 썼으니까 재수 없으니까 중가로를 써주면 되겠지? 중가로를 써주면 되나? 아, 중가로 원래 안 써. 알았지? 초등부라서 써주는 거야. 여기 X 써주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두 개의 곱. 여기다 더하기 해주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A 대신 1 넣고, B 대신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되나? 두 개의 합, 두 개의 곱.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겠지? 여기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근데 플러스 있으니까 이거 상관없지. 앞에 플러스 있는 건 가로 다 빼줄 거야. 뭐만 살아남어? 얘랑 얘만 살아남겠지. 그지? 마이너스 2x가 돼요. 그지?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잖아. 결국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곱에서는. 그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같죠? 같죠? 처음에는 이게 복잡해 보여도 이게 훨씬 쉬운 거야.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2의 x 더하기 5에 3x 더하기 4가 있어요.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자. 전개를 해보면 얘를 하면 6x의 제곱이 될 거예요. 6x의 제곱. 얘를 하면 8x가 될 거예요. 얘를 하면 15x가 될 거예요. 얘를 하면 20이 될 거예요. 얘는 6x고요. 6x의 제곱이고 8 더하기 15는 23이죠. 플러스 23이 될 거예요. x잖아. 플러스 20. 근데 이거는 뭐에 해당이 돼요? 여기가 4번 정도 되네요. 4번 공식은 거의 전개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뭐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가 돼 있어요. 그죠? 이거의 특징은 어떻게 생겼어요? 얘랑 얘랑 곱하게 될거 아니에요? 맨 앞에 있을 거 아니야? AC의 X의 제곱이지? 맞아? 그 다음 이 마지막 거는 BD로 끝나겠죠? B 곱하기 D로 끝나겠죠? 그지?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 X로 된게 1차항이 있을 거 아니야? 1차는 어떻게 탄생하게 돼? 얘랑 곱한 게 그지?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게 여기로 들어오게 될거 아니야? 그지? 덧셈으로. A, 이 바깥에 있는 것끼리 하면 ADX가 되지? ADX가 된다고, ADX. 그지? 맞아? 얘랑 하면 BCX가 되지? 얘를 묶어도 되겠지? 그지? 맞아요? BCX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결국은 AD랑 BC가 들어와요. 이 AD 그 다음에 BC가 여기 합으로 들어와요. 알았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입을 해볼까? 이게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돼요. 앞에 거 뒤에 거는 그냥 하세요. 어떻게? 딱 보면 6x 제곱이 되겠지? 6x 제곱. 6의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마지막 건 5, 4, 20이 될 거예요. 맞아? 5, 4, 20.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차로 묶고, 그지? 여기 뭐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2 곱하기 4. AD가 2 곱하기 4지? 맞아? 2 곱하기 4. 2, 4, 8. 그지? 5, 3, 15. 다시 한번 쓰면 6의 x의 제곱 더하기 23의 x 더하기 20이 될 거예요. 요 새끼 곱하고 요 새끼 곱한 게 여기로 들어오는구나. 그것만 보면 돼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